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익명의 이 게시판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이 사람들 아주 달콤한 말로 갑자기 주가가 급등하면은 튀어나오죠. 희한하게. 주가가 급등하면은 이런 사람들이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얼마 간다, 얼마 간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만 원. 너무 꿈 같은 얘기다. 18만 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매도 그러니까 하면 안 되겠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한 주라도 매도하면은 그안 되는 거예요. 기운 TV 말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날라갑니다. 팔면 다 날라가 버린다. 이제 정말 엄청나게 큰 수익이 날 텐데 이거 50조하고 100조하고 삼성전자 시총 넘어설 건데 기운 TV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런 거 이렇게 들었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거 제가 믿지 말라고 계속 당부를 드렸죠. 그 사람들이 진짜로 개인일까, 개인일까? 갑자기 그런 개인이 나와가지고 내가 바로 개인들의 구세주입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 것이니 지금 주가 단기에 75% 올라가긴 했어도 이제 시작입니다. 주가 75%가 장난입니까, 지금? HLB 시총을 봤을 때, 시총이 지금 7조 가까이 올라가 버린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손에 쥔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총이 7조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시총을 만든 상황인데, 자, 그런 말들을 믿고, 그래, 맞아. 기운TV. 계속 이제, 저렇게 이제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부분들은, 듣기 싫어. 저거 들었다가, 나 털리면, 어떡해.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잡고 기준대로 활동을 하면 된다 그랬죠. LB의 신의 말을 들으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극대화시켜 주는 그런 분석을 해드리죠. 그리고 오늘 우리 기업 회원님들 모비스에서만 15% 슈팅을 세 번이나 지금 먹었습니다. 세 번. 세 번이나 먹었어요. 세 번. 모비스를 지금 오늘까지 해서 세 번인데, 지금 이런 이제 이 기법들이 있습니다. 기법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매집봉이 많죠.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한번 슈팅이 나와가지고 모비스를 제가 여긴가 여긴가 해서 여기였나 여기였나 요거 나오고 봤으니까 여기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인가 여기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서 매수 시, 오히려 여기는 저기 마이너스 2%까지 갔죠. 그러다가 16%까지 슈팅해요. 16%. 16% 슈팅하는데 슈팅 나오면 이 욕심내지 말고 수익 챙기시라. 챙기시라. 수익. 챙기시라. 기준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챙기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하나, 둘, 셋 나왔죠. 나오고 다시 내려왔다. 모비스 다시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잡으세요. 여기는. 그래서 다시 추천했는데 여기서도 17%가 나오죠. 챙겨라 챙겨. 올라가서 뭐 상가치나 이런 거 바라지도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서 뭐 5%만 먹어도 이게 어딥니까 이거. 여기서 뭐한5% 먹고 5% 먹고 좀운 좋았다 그러면 실컷 올라가서 뭐 10% 먹고 10% 먹고 순식간에 20% 먹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요렇게 하나도 여기에서 제가 이거 한 3일 정도 있다가 한 2, 3일 정도 있다가 한번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이제 다시 또 타점을 하나 더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 가지 타점을 더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은 우리 회원님들에게만 이제 알려드린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그 전에 한 3일 정도 있다가 한번 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뛰죠. 여지없이. 손들도 16%까지 뛰었습니다. 그러면 수익 챙기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이렇더라, 이렇더라. 보니까. 그러고 이제 또 숨어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슈팅이 나올 만한 종목들 숨어 들어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한달 내에 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슈팅 나올 때 욕심내지 말고 뭐 5%든 10%든 수익 내고 나오시라. 이런 종목들을 지금 계속 몇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다리고 손절 라인을 딱 잡아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수익을 단기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하도 이게 뭐 속임수가 너무 많은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HB 지금 13%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한번 맞아보니까 이 HB 이 개인 나부랭이들이 이 주집하려고 내가 올려준 줄 알아?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죠. 야, 지금 이건 내가 공들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거. 개인들이 말이야. 어? 이 위에서 고점에서 매도해가지고 수익 실현하면은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세력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상 익명의 이 글들이 익명으로 글도 올라죠. 그 사람들이 그냥 개인이 아닐 겁니다. 세력이겠죠. 그래서 이제 H7뽕을 막 쏴주고 거기에다 이제 좋아요 좋아요 막 달리면 진짜 가는가 보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이제 보입니다. 이런 거는 보면 보인다. 그래서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상당히 몸을 튼튼하게 하죠. 계좌를 잘 수익을 더 극대화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락 분야까지 나왔죠. 얼마나 지금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락 분야까지 나옵니다. 이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죠. 450만 주인데 와 이거 지금 거의 뭐 한 450만 주 거래시키면서 장대 연봉이 나왔다. 그것도 12% 하락이다. 아주 제대로 이제 나락으로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이렇게 내릴 때 항상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겨야 되기 때문에 미끼를 무조건 던집니다. 미끼. 쭉 내려가 미끼 한번 던지죠.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우리 회원님들에게. 절대 손대면 미끼 한 번씩 던질 거니까. 접근 절대 금지입니다. 매수 금지입니다. 하고 계속 맞습니다. 여기서 미끼 던지죠. 또 올라갈 것 같죠? 안 올라갑니다. 미끼를 한 번씩 던지고, 그럼 이제 개인들이 오, 올라가는 것보다 오, 사자, 사자. 또 가다가 미끼 한번 던지고, 오, 사자, 사자. 개인들이 예, 막 이렇게 올라오게끔. 매수하게끔 한다. 오 사자 사자. 그러다가 갑자기 확 쏟아버리죠. 그리고 VI 한번 걸어버리고 다시 저가 매수 들어오죠. VI 걸리면 이 저가 매수에 들어옵니다. 원래 VI 한번 걸리면 너무 많이 내렸다. 저가 매수 들어오자 들어가자고 들어옵니다. 자 저가 매수 들어오게 만들고 이 저가 매수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한 1, 2% 먹죠. 1, 2% 먹고 나면 또 팝니다. 이거 판다. 이거 1, 2% 먹고 나면은 다시 또 팝니다. 판다. 팔고 나면 다시 또 밀려 내려온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는 단타로만 들어가요. 단타로만. 추세가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장땜봉이 나왔죠. 그것도 엄청난 고점입니다. 단기에 두 달 동안 70% 이상 올랐는데 이건 오른 것도 아니다. 이런 말에 혹해서 넘어가 버리면 답이 없으면 답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하락 VR을 걸고 지금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죠. 너무나 많이 내렸으니까 저가 매수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짜리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단타용으로 봐야 됩니다. 단타용으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이 정도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지금은 HB 엘도속이 장난입니까 이거? 한번 맞으면 밑꼬리를 달지 않으면서 내려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특히 HB는 쭉 내렸다 밑꼬리 또 살짝 올려주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그러고 이제 한참 지나면 여기 왔죠. 밑꼬리를 무조건 단다. 밑꼬리 단다. 밑꼬리 달고 있죠.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해서 반등을 한번 줄 수도 있겠죠.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결국은 5일선을 회복 못하면 계속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상당히 높다. 그래서 많이 하락했으니 저가 매수 들어와서 단발성으로 좀 먹는 저가 매수 단타가 들어오고 있다. 이 단타 먹고 나면 다시 이거 먹고 던집니다. 먹고 던지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섣불리 지금 70% 올리고 11% 내리니까 많이도 내렸다 라고 하면서 섣불리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좀 위험하다.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거래를 실은 엄청난 하락은 정말 좋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바이오 이벤트가 사라져버리죠.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아주 크게
주가를 끌고 내려가려는 이런,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하려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강력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고, 너무 많이 내리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하죠.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거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많이 내렸을 때 VI 걸고 한번 그 와중에 좀 먹고 다시 버린다. 그런 의도로 좀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움직이죠. 추세가 확실히 전환이 되기에는 지금 작정하고 거래 실어서 세력들이 엄청나게 지금 팔아버린 그런 차트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반등 준다고 해서 혹해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내릴지 지금은 짐작을 할 수 없는 그런 장대음봉이 거래 실어서 좀 나오고 있다.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